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권에 대해 PF대출 보증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데이터, AI 관련 컨트롤타워를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과의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상원에선 초접전 양상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 기준과 지급 여력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변화,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레고랜드발 PF 사태로 인한 건설사 자금 경색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그가 보증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만 보증이 지원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 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그와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 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준공이 되면 임대주택으로 돌리거나 할인 분양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제시된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은 이런 맥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에서 40%로 낮추고 정밀 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깁니다. 개선안은 내달 초 발표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올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금융권들은 이곳에 인공지능 AI 역량 확대에도 집중해왔는데요. 최근엔 인재 영입과 조직 확대 개편에도 속속 나서고 있어 내년 디지털과 AI가 금융권 최대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데이터와 AI 관련 컨트롤타워격 조직을 속속 만들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흩어진 디지털과 AI 조직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지만 디지털 AI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았다는 업계의 시각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늘 DI 기획부를 지주사 디지털 부문에 신설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룹 데이터 통합, 분석 활용은 물론 AI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데이터 AI 컨트롤 타워 조직입니다. 이 부서를 통해 그룹 내 외부에 가치 있는 데이터 자산을 통합하고 관리 분석해 데이터 기술을 그룹의 핵심 역량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에도 DI 추진본부 직속으로 DI 기획 액트를 신설했습니다. 지주사와 은행의 원팀 조직 체제를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한지주는 380억 원가량을 투자해 그룹 AI 컨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중심의 업무가 많아지자 효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KB금융도 KBFCC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센터 탈바꿈을 꾀하고 있고 하나금융도 은행과 카드 계열사를 중심으로 미래형 AI 컨택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AI 등의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내년 정도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클라우드라든지 비금융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활용도 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금융권은 올해 플랫폼 기업과 빅테크 기업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때문에 금융권 디지털 AI 역량 강화 움직임은 빅테크와 새로운 경쟁을 준비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다르게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상을 빗나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오늘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멈추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개표 결과 연방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이 확실하지만 상원에선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일 CNN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의석을 각각 48석, 49석씩 확보했다고 밝히며 12월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로 다수당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이어가던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다시 오르며 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도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91% 하락한 2,402.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을 하면서 사실 재정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맞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며 연방준비제도 행보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미국 10월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오르고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늘 밤 실제 물가 둔화가 확인되며 CPI 지수가 8%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국내 증시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즉 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일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동원해 ABCP 매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 SPC와 산업은행 등 두 개 트랙을 활용해 매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미래세증권 등 9개의 대형 증권사들이 총 4,500억 원 규모의 SPC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은행은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중 2조 원을 지난달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리 때문에 올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많이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재무 정보와 관련해 여러모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보험국제회계 기준과 이른바 킥스라고 불리는 새 지급 여력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해라
IFRS17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현 제도에서는 각 나라마다 보험사가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회계정보가 다른데요. 이 때문에 보험업계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동일한 회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를 이제 기준을 산정할 때 보험 판매, 즉 계약 당시의 이자율과 해약률 등을 바탕으로 부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 즉 회계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매년 결산 시점에 이 해약률이나 시장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부채를 계산합니다. 네,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또 건전성 감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바뀝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급 여력 비율, 즉 RBC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인 킥스가 시행됩니다. 지급 여력이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산 외에 추가로 보유하도록 한 순자산을 말하는데요. 킥스는 RBC 비율처럼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줄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재무적으로 더 건전하다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또 역시 RBC 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100% 이상의 지급 여력 비율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RBC 비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즉 부채를 계약 당시인 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점인 시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원가 평가 기준인 기존 RBC 제도로는 바뀐 IFRS 17 체제에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평가 기준인 킥스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즉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킥스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재해나 변화된 환경 위험을 반영해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평가 시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 같은 평가 시점의 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반면 원가로 평가할 땐 평가할 시점의 환경과 무관하게 보험 부채의 크기가 이미 정해진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험 부채의 구성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당초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17 시행을 늦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보험사들이 뭐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러한 새 제도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지금처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그동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잇따라 발행하거나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본 확충에 노력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업계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 킥스가 도입이 되면 지급력들이 엄청 다 떨어진다는 업계 다. 쌓아야 되는 책임 준비금이 워낙에 엄청 커지거든요. 킥스라에서는 시가평가로 바뀌면서 이 부채를 평가하는 게 완전히 미래의 시가에 맞춰서 평가가 되면서 엄청 많이 쌓아야 돼서 사실은 막 사업도 팔고 뭐 지금 보면 막 무슨 후순위채 발행하고 싶. 네, 또 킥스가 도입되면 자본으로 인정되는 요건이 더 강화되는 것도 미리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열심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 얘기 직접 듣겠습니다. 지금 그 금리 상향 조정 그 스텝업 조항이 보통 이제 신용자본증권 부여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킥스 제도 하에서는 그 스텝업 조건이 부여되면 일단 기본 자본으로 인정이 불가능하게 바뀌고요. 기본 자본에 대한 인정 한도 자체도 지금은 뭐 자기 자본의 25%로 규정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킥스 하에서는 이제 요구 자본의 15% 정도로 일단은 한도가 변경되게 돼 있고 네, 현재 금융당국은 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막판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려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보 자동차가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 신형 볼보 EX9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전기화와 또 자율주행 기술을 집약해 넣으며 전기화 시대의 비전을 선포한 셈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보 자동차가 오늘 공개한 대형 SUV EX90. 볼보는 현지 시간 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볼보가 이번에 신차를 발표하면서 내세운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내외부에 탑재한 첨단 감지 기술로 차량이 운전자와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안전 보호막을 통해 운전자와 주변 환경까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고성능 코어 컴퓨터와 이를 연결하는 8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16개 초음파 센서, 라이다 등 첨단 센서를 조합했습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실시간 360도로 차량을 모니터링해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실내에는 특허받은 알고리즘으로 구동하는 특수 센서와 카메라로 운전자 시선 집중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운전자 상태를 차량이 이해하는 기술로 주의 산만이나 졸음 운전 등 상황에서 단계별로 주의를 주거나 차량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특히 볼보는 최근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EX90을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에 첫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90의 가세로 글로벌 최고급 전기 SUV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여성 벤처인을 양성하고 여성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 벤처 주간 행사가 올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여성 기업을 위한 출자금 확대와 특별 보증 제도 활성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우수 여성 벤처인을 발굴하고 여성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 벤처 주간 행사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G홀에서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성 벤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여성 기업 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열립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성 벤처 기업 창업과 성장의 모범이 된 우수 여성 벤처인 27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여성 벤처 기업이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전, 혁신, 상생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튿날엔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과 박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박사가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동국대 박성준 교수가 디지털 경제 NFT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여성 벤처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엔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는 등 여성 기업인에 대한 밀착 코칭 기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회랑도 소통 드리고 또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랑 소통 드리면서 거창한 그 어떤 것보다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숨 막히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숨통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양성을 위해 내년도 모태펀드의 여성기업 출자를 1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전용특별보증제도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성용입니다. 내년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던 극빈국에서 또 도움을 주는 나라로 또 감사할 줄 아는 나라로 거듭났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들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기업인 부용그룹이 관련 행사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부용그룹이 한국을 찾은 15개국 114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중근 부용그룹 회장을 대신한 신명호 회장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참전용사 등을 직접 맞이하고 감사의 뜻이 담긴 답례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맞아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4일간의 행사 일정을 시작했는데 부용그룹에서도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부용그룹은 내년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잊혀진 참전지와 해외 참전국 본토에 건립비를 세우는 기념사업 등을 후원하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6.25가 지난 지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가장 공헌한 사람은 역시 유엔 참전용사들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전용사를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영그룹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창업주 이중근 회장은 6.25 전쟁의 역사서인 6.25 1129일을 직접 서술해 전 세계 무료로 배포했고, 지난 6월엔 미국에서 열리던 리버티 워크를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해 국내에서 잊혀져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 이번에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방문한 용산 전쟁기념관의 참전비는 부영그룹이 만들어 기증한 겁니다. 이 밖에도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목숨을 바쳐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유통업계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예년과 다르게 조용한 수능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인해 애도를 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유통업계도 준비해왔던 각종 마케팅을 취소하거나 또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예정된 월드컵부터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등을 위해 마련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바 있습니다. 수능이 8일가량 남은 가운데 유통사는 큰 오프라인 행사보단 용품 판매, 배송 서비스 등의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홈플러스는 수능 응원 먹거리와 용품 등을 판매하며 본죽은 죽 도시락을 수능 당일 원하는 시간대에 포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게시합니다. 또 투썸플레이스는 수능 응원을 테마로 한 키트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하늘이 맑지만 공기가 탁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공기도 계속 좋지 않으니까요. 바깥에 나가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10도, 대구 9도를 보이며 온화하겠는데요. 한낮에도 21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은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출근하실 때는 얇은 외투를 챙기시고 물도 자주 드셔서 건강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에 서울과 수원 10도, 춘천 7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낮부터 구름 많아지는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 2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고 하늘에는 저녁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온화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부산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온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전해상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 일요일부터는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